누수로 입고된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입니다. 실내 누수인데요. 트렁크에도 물자국이 꽤 많이 있죠. 예, 티구안 누수로 입고된 차량인데요. 앞쪽은 누군가가 이미 손을 한번 댄것 같아요. 그런데 운전석 쪽이 문제가 좀 있어서 방수 작업 해놓고 테스트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물을 뿌리면 앞유리, 그 다음에 선루프, 드레인, 좌우 테스트할 수 있어요.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쪽이나 이 사이로, 그리고 여기 이 사이로 물 떨어질 거예요. 5분 이상 뿌려 볼게요. 네, 지금 5분째 폭우가 오고 있습니다.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대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요. 전혀 이상 없는 거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. 자동차 누수가 발생되면 다른 부분에도 누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방수를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외부 주차가 좀 많은 분들은 비가 많이 오는 날꼭 외부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커버를 씌우세요. 자, 문제 없는 거 확인 완료. 자, 이번에는 트렁크는 크게 세 포인트 나눠서 확인할 거예요. 먼저 지금 이렇게 선루프 리어 쪽으로 물을 뿌릴 겁니다. 그러면 어디 테스트가 되냐면 선루프 좌우 드레인 호스, 그 다음에 여기 상단 트렁크, 이분 고무 캡 있죠. 그런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지를 보려고 지금 트렁크 내부에 있어요. 티구안 트렁크 내부에 있습니다. 그 전에 물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. 물자국 아직 남아있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커버가 지금 조립을 했는데 이 안쪽에 물이 흐르면 이 앞으로 흐를 거예요. 이렇게 해서 5분 이상 뿌려볼게요. 지금 물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리고 있어요. 네, 지금 10분째 뿌리고 있습니다. 전혀 이상 없네요. 그죠? 깨끗하죠? 깨끗해요. 일단 오늘 문제가 된세 포인트는 정확하게 방수된 거 영상으로 확인합니다.